예수님에게 인사하실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 사순절을 광야라는 주제로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시작합니다. 민수기는 원래 숫자, The Numbers, Book of Numbers, 숫자를 기록한 책이다. 한문은 백성민자를 써서 백성들의 숫자의 기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을 떠나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광야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는데 민수기라는 이름은 그 내용 중에 숫자를 계산했다. 그래서 계수, 백성들의 숫자를 상징하는 책입니다. 민수기를 읽어가면서 인구조사에서 20세 이상 60만 3,550명, 20세 이상의 전쟁에 임할 수 있는 장정의 수가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쫓아 애굽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에 30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애굽에서 3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되었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끔 장례식을 하면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식과 손주와 며느리와 사위 온 식구들의 이름을 보면 한 부모가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다 데리고 어린 식구들을 데리고 오셔서 그 자식이 결혼을 하고 또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어떤 가족은 30명, 어떤 가족은 50명, 어떤 가족은 70명씩이나 이렇게 자손이 늘어난 것을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의 축복이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 들고 미국에 와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한 믿음의 결과가 가족을 축복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많은 자녀들을 거느리게 하신 것은 예나 지금이나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빈손 들고 미국에 와서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시키고 먹이고 또 자녀들이 번창해서 이렇게 축복받은 자녀들을 볼 때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많이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많은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빈손 들고 고향 떠나서 맨손으로 미국에 와서 정말 전쟁 같은 수많은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결국 하나님은 거기서도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사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가족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수메르 문명의 후반기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 수도인 우르에서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에서 자식을 낳고 잘 사는데 사고가 생깁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라헬이 낳은 그 아들,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하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귀염을 받는 이 요셉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슬픔 때문에 아버지는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받는 시간을 갖지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그 아들이 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연히 그것도 가뭄에서 겨우 목숨에 입에 풀칠을 하려고 애굽 땅에 아들들을 보냈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초청하지요. 그래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가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고 410년을 살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215년이 될 거다, 또 다른 성경에는 430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과 애굽에 있었던 두 시대를 합쳐서 430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서 215년, 215년 합쳐서 430년을 살았다고 보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4대에 걸쳐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다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튼 430년 동안 70명이 나와서 300만 명이 넘는 대부대를 이끌고 왔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여정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살다가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그가 살았다고 그의 초청을 받아서 애굽 땅에 가게 되고 거기서 많은 족속을 거느리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런 과정을 보면 출애굽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왕국을 세우게 되고 거기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약속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 그는 어디로 왜 끌려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서 감옥 갔는데도 그는 왜 거기 들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출세했을 때도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게 됩니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면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구속사적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먼 훗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대하 드라마를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도 모르는데 내일을 어찌 알겠습니까? 오늘 왜 여기 내가 와 있는지, 어떻게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지로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내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이나 한 민족을 당신의 섭리 속에 넣으시고 그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믿지 못할 현실을 신뢰하고 믿고 안심하고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이란 뭐 굉장한 계시를 받고 신비한 언어로 방언을 하고 무슨 계시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는 그런 걸 계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을 통해서 역사 속에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꿈을 주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요셉 같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그는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입니다. 분노하고 앵거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실망해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잘못한 것이 없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말한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저들에게 팔려갑니다. 물이 없는 우물에 던져졌을 때는 암담하고 캄캄했을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버리고 가면 자기는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저기는 굶어 죽고 이 우물 속에서 죽는다는 무서운 죽음의 그림자를 공포처럼 느꼈을 것입니다. 다시 끌려 나와서 팔려갈 때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 다시는 볼 수 없는 운명적인 이별이라고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그 먼 애굽까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심정은 참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 자기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그 광야를 걸어가면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말로 믿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믿습니다. 네, 한번 해보십시오.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기 쉬워하는 그 믿습니다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팔려가서 그래도 종이지만 부잣집에 팔려가서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입을 거 걱정 안 하고 주인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일하는 그의 얼굴빛은 빛나고 늘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왕 종으로 갔는데 가난한 집의 종이 아니라 부잣집에 가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감사하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인 마님이 주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면서 세상 말로 정말 재수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뭘 잘못하고 감옥에 가면 할 말이 없지만 이거는 잘못한 게 없이 잘하려고 하는데 감옥 간다는 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있을 수가 없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불평하기 시작했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앵거와 분노가 그를 폭발시켜서 만나는 사람마다 소리치고 닥치는 대로 분노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아래 윗사람 욕을 하며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역사 속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지금도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믿습니다를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과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도 많고 환경은 어지럽고 복잡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기도 쉽고 분노하기도 쉽고 낙심하기도 쉬운데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일들을 합력해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두 가지로 바뀌어요. 하나는 점점 더 고집이 세지고 점점 더 신경질이 많아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막 분노하고 열받아서 소리치고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경우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것 같은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잘 됐다.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많은 세월을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때가 있고 방법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잘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보기에 펄펄 뛸 것 같고 분노가 폭발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너그러움과 여유가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이 때문에만도 아니지만 신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 젊든 늙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긴 여정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두운 환경, 아무리 낙심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심하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가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은 평안과 감사와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팔려가도 감옥에 가도 출세해도 총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인도하셨고 형들을 만났을 때도 형들이요 나를 팔았다고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건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미리 여기 와서 이 위치에서 이렇게 당신들을 먹여 살리고 이런 일을 하도록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 형들이 보낸 것 아닙니다. 당신들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네. 이것을 믿고 요셉은 긴 세월 동안 인내하고 나가게 됩니다.
이제 계수를 할 때 보니까 민수기에서 계수를 할 때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 3대 중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운동을 아브라함 때 시작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게 하시고 야곱의 열두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선민운동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민운동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아시나요? 여기다 보시고 한번 첫째 아들은 누구예요? 네. 뭐 보고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두 번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넷째 아들은? 네. 아, 이런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시험에 들지 않겠다. 다섯째는? 단. 여섯째는? 네? 납달리. 그 다음에 일곱째는? 갓. 머리 쓰는 갓이 아니고. 여덟. 아셀.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이사갈. 열 번째는 스불론. 열한 번째는 요셉. 열두 번째는 베냐민. 이 베냐민은 라헬이 아기를 낳다가 출산하다가 죽죠. 그리고 엄마는 죽고 아기만 살아서 이름을 베냐민이다 이렇게 지은 막내둥입니다. 그래서 열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선민운동을 시작하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했지요. 그래서 정말 도덕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는가 하면 이 형제들은 형제들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에서 인간적인 본능이 살아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팔아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 형제들이 다 합세해가지고 요셉을 팝니다. 친형제들입니다. 형제를 팔아먹어. 은삼십에 예수님 팔듯이 팔아먹어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싸우고 실수하고 복잡한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허물 많을 인간들의 한 가지 하나를 다 보시고 합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걸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우리가 건전하고 거룩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 아니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또 약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약속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야곱의 열두 아들이 있는데 그 열두 아들 보니까 그 집이 복잡하지요. 예, 야곱은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예요? 라헬이라고 하고 하나는 레아라고 하고 레이첼이라는지요. 예, 리아라고 하고 레이첼이라는 영어로 레아라고 하는 아내가 형제입니다. 원래 사실은 야곱은 레아를 라헬을 사랑해서 바뀌었어요. 순서가 라헬을 사랑해서 첫눈에 반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담 아람을 거쳐서 그 야곱의 집에 도착했을 때 들에서 처음 만난 아가씨가 라헬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야성미가 있고 양을 치면서 그렇게 매력적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눈에 반해서 7년을 일했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에 당대의 시대의 결혼 사기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맞았는데 결혼식은 라헬하고 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가 거기 드러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소리소리 질릅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고 민망했겠습니까?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라헬을 어디다가 갖다가 감춰두고 그 레아를 부모들이 강제로 갖다 넣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리소리 질르고 사기 맞았다. 네가 웬일이냐? 왜 여기냐? 예, 전기가 없어서 그랬나 봐요. 하여튼 대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든지 7년을 더 해서 14년을 두 아내를 위해 봉사하고 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둘이 살면서 그런데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고 아주 총애를 받으면서 아주 사이가 좋은데 레아는 그렇지 못했어. 시력이 안 좋아서 뭘 잘 보질 못했던 것 같아. 몸매도 거기 떨어질지도 몰라. 그래서 늘 컴플렉스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늘 고민하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셔서 여기다가 아주 두꺼비 같은 아이를 계속 낳게 하는 거예요. 애를 넷을 낳아서 아들을 누구 낳냐? 1번, 2번, 3번, 4번을 낳아서. 그렇죠? 4번을 낳고 나니까 그 다음에 라헬이 헷가닥해서 그래가지고 신랑을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왜 나는 애를 못 낳게 하냐? 너 어떻게 했길래 저기 가서 애 낳냐? 그리고 난리법사하고 나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관대. 그래서 달래고 뭐 복잡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생각도 못해 이렇게 쪽팔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던 하녀를 이 요셉 야곱에게 줍니다. 그렇죠? 누구의 이름이? 네. 이름이 뭐예요? 예? 네? 실바와 그 다음에 하나는 누구예요? 예? 빌하. 맞아요? 난 이 이름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날 지난번에도 바뀌었어. 라헬의 여종이 누구예요? 예, 실바고 레아의 여종은 예, 빌하고 그 다음에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맞아요? 네. 여러분도 진감인가해. 그래서 대답을 확실히 못해. 집에 가서 공부해 봐요. 예, 하여튼 두 사람이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다 갖다 바쳐서 애를 둘을 낳게 됐어. 여기 둘 낳고 여기 둘 낳고 그 다음에 다시 레아가 둘을 더 낳고 마지막에 라헬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섯 명 해서 열두 지파가 되죠.
놀라운 것은 그 열두 지파의 아들대로 그 열두 지파를 만들 때는 하나님께서 요 열두 이름대로 하지 않으시고 두 사람의 이름이 빠지고 다른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죠. 아시나요? 네, 그렇죠. 근데 두 사람이 누구 빠지냐 하면 하나는 누가 빠져요? 레위가 빠지고 하나는 요셉이 빠집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누가 들어가냐 하면 요셉의 아들 둘이 있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누가 형이고 동생입니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지요. 그것도 찾아봐, 헷갈리면. 예. 그래서 이 둘이 왜 여기 들어갔는지는 모릅니다. 아들이 아니고 이거는 손주입니다. 그렇죠? 아들이 아니고 손주가 둘이 들어갔어요. 두 아들은 빠지고 두 손주는 들어가서 열두 지파를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인가 20장이에요. 하늘에 새 예루살렘을 보니 열두 문이 있는데 진주문 열두 개가 있는데 거기 열두 천사가 있고 그 위에 열두 지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열두 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그 문지방에는 그 기둥에는 열두 제자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열두 지파의 이름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이름인데 지워지지 않는 천국문에 열두 문에 들어갈 이름인데 왜 두 사람 이름이 빠졌을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그냥 설명하자 보면 이유를 이렇게 댈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요셉을 아는 사람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창해서 나라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창하니까 장자를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이 나일강에다 던지고 버려 죽이라 무서운 재앙까지 임하는 그런 대민족이 됐으니까 이제 그들이 나오면서 그때 나올 때에 생각해 보니까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빠지고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 요셉의 덕분에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으니 요셉에게도 똑같이 열두 지파가 하나씩 분배, 땅을 나눌 때 제비를 뽑을 때 한 제비만 뽑으면 불공평하다. 요셉 지파 사람들이 우리 두 개 달라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리즈네블 하니까 표를 다 제비를 뽑을 때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 요단 서편과 동편 강 건너기 전 그 다음에 내려와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에 열두 개를 다 잘라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비를 뽑을 때에 두 제비를 뽑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을 생각해서 두 제비를 줬다. 그래서 그 두 요셉이 혼자 두 개를 넣으면 별로 안 좋으니까 뭐 그 아들들이 있으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넣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명과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따로 이 백성들은 계수하지 말고 분배도 하지 말고 땅도 주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게 하고 하나님의 일 성막을 다스리고 섬기고 백성들이 거기 가까이 와서 죽지 못하게 막는 회막을 돌보는 일들을 맡겨서 나를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을 뽑았으니 그들은 따로 세워서 카운트하지 말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 한번 보겠습니다. 열두 아들에는 들어갔는데 열두 지파에는 레위도 없고 열한 번째 요셉이 없고 두 사람이 빠지게 되고 에브라임과 6번 므낫세 7번이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시죠? 그렇게 해서 열두 지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뽑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따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땅이야 뭐 가졌다가 다 두고 가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을 거기서 빼셔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거기다 넣으셨다는데 섭섭하고 아쉽고 그 열두 지파의 영원한 이름 위에 그 요셉이 빠진 것은 아무리 봐도 섭섭하다. 그래야 그래요. 요셉으로 볼 때는 아들 둘이 들어갔으니까 괜찮지만 팩트를 볼 때 요셉이 그 열두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하고 제일 바르고 제일 축복받고 제일 가족들에게 억울하면서도 공헌한 그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은 열두 진주문에 없다면 why? 물론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한번 하셨어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미국 분이 한번 왜 요셉을 하나님이 거기 이름에서 빼셨나? 그런 얘기를 지나가면서 한 얘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찾다 보니까 시편 78편 67절 7867 시편 78편 67편에 보니까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 영어로는 he rejected the then he rejected the tents of Joseph. 요셉의 천막을 rejected 이렇게 거절하셨다 하는 말씀을 봅니다. 사실 요셉은요 그의 삶과 그의 신앙과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살 행위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바르고 너무 정직하고 너무 지혜롭고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rejected, 거절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최근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요셉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총리가 됐을 때 조금 아쉬운 게 하나 있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너무 아쉬웠어. 왜? 그 national crisis, 전국 아주 global crisis를 만났을 때 그거를 대처하는 그 crisis management 면에서 정말 별을 다섯 개를 달아줘도 모자랄 만한 지혜와 그런 아주 brilliant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모습을 봅니다. 7년 동안 값싸게 곡물이 흔해 빠지니까 너나 없이 다 팝니다. 그래서 싸게 사다가 바다에 모래처럼 쌓아놓고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 가득가득 곡식을 채워놨습니다. 7년이 지나고 나니까 흉년이 들 때 사람들은 배고파서 달려듭니다. 돈을 가져와서 자기가 판 돈을 싸게 판 거를 비싸게 사다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 2년 동안에 벌써 번전도 찾고 남았으며 10배, 100배 수확을 얻어서 바로에게 수지 맞췄습니다. 그만하면 됐을 텐데 더 어려워지니까 땅 문서, 집 문서 가지고 와서 또 다 곡식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몽땅 집과 땅을 전부 바로에게 바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몇 년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은 아주 잔인한 정도로 사람들의 자식까지 이제는 집도 없고 농토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습니다. 이제는 몸밖에 없는데 굶어 죽은데 몸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입에 풀칠이나 해도 종되어도 좋으니 입에 풀칠이나 합시다.
그래서 선도장 짓고 전부 전 국민을 종으로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토지 제도에 문제 생겼죠. 땅은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도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바로의 종을 만듭니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해놓은 그 법에 이스라엘 자기 자손 후손들이 300만 명이나 그 법에 걸려서 그 고생을 하고 고생고생해서 고통받는 무서운 현실을 만들게 되었다는 것을 요셉은 그때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군데 충성이지만 대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한 부분만 보지만 큰 대의로 하나님의 큰 생각을 읽지 못하면 완벽하고 다 틀림없고 다 잘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완전해도 그 중에 중요한 걸 빼놓으면 결국 하나님이 크고 섭섭해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 요즘 생각해보면 그 정도 돼서 주인이 벌써 산값에 벌써 10배쯤 벌었으면 예를 들어서 10밀리언에 다 곡식을 사서 저장을 했으면 100밀리언 달러를 받았으면 이제 벌었으면 그만하면 됐죠. 그 다음부터는 오면 그저 다 다음에 줘라, 농사 지어서 다음에 갖고 와라, 아, 그렇게 하고 좀 다 계산해서 주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그냥 집집마다 숫자 잘 세어서 배급도 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다 굶어 죽을 뻔했다, 바로 똑똑해서 그런 건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거 잘 먹고 하나님 잘 섬겨라, 아 그랬다면 그 애굽 온 백성이 하나님께 먹으면서 감사하고 그 가뭄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다 섬기면서 하나님의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는 위대한 하나님으로 볼 텐데 바로를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바로의 종을 만들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의 종으로 전락시킨 어려운 일을 모르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바른 일을 하고 아무리 똑똑한 일을 해도 긍휼과 자비가 없이 compassion without compassion 모든 걸 다 잘해도 가장 중요한 긍휼과 인애와 자비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rejected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아마 이거는 그냥 나중에 가서 요셉에게 묻든지 하나님 보고 묻든지 그래야 되겠는데 그냥 우리 interpretation이니까 don't count it. 그러나 중요한 교훈은 요셉이 열두 진주문에서 그 이름이 빠졌다는 것은 야곱의 천막을 싫어하시고 rejected 그런 말씀과 연관해서 한 번쯤은 우리가 민수기에서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뽑으셔서 땅도 분배 안 해주시고 군대 싸우러도 못 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일만 성전을 맡아서 책임 있게 잘 돌보고 봉사하며 책임을 다하는 responsibility를 딱각 나누어 주셔서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를 두시고 거기서 성전을 관리하고 함부로 성도들이 다른 백성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힐까 봐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레위 족속을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 족속으로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위해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 넘어오면서 이 중세 때는 제사장은 신부님이나 사제들이 제사장이고 나머지는 다 성경 말씀을 읽거나 그 말씀을 풀이할 권한을 절대로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 만인 제사장이라는 신학적 근거를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만인 제사장, 만인이 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제사장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중재자 없이 교회를 통해서거나 교단을 통해서거나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제사장을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이월절을 지나면서 장자들이 죽을 때 하나님이 장자들과 첫 새끼들을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이 사시고 지켜주시고 갚아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 가정에서 난 장자와 첫 번째 난 짐승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 것으로 소유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에 내려오면 그럼 우리는 제사장이고 우리는 레위족 속이니 이름이 없다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서 열두 진주문이 있을 때 문 설주에는 없지 그러나 터에는 열두 파운데이션의 열두 제자의 이름이 있더라. 우리가 거기 속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족속을 뽑으셔서 성경 말씀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둠 가운데서 살아간 죄인 가운데 죄의 괴수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백성들을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름다운 은혜, 덕을 온 천하에 알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아비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는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깊고 넓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과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그분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면서 광야길을 잘 가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레위 족속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소유로 삼으시고 열두 진주문에 그 이름이 기록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들면서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 속전,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돈을 갚으신 노예 하나를 살 정도의 돈을 내고 갚듯이 우리를 위해 값 있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님이 대신 내놓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